가난한 아기 상어 엄마, 무슨 일이에요?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하는데 아기가 혼자 있게 되어서요. 혹시 우리 갓난아기 상어 좀 봐주실 수 있나요? 물론이죠. 걱정 마세요. 정말 고마워요. 아기야, 엄마 금방 갔다 올게. 엄마가 없어서 아기가 많이 슬픈가 봐요.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우리 까꿍 노래를 불러보자. 상어가족, 상어가족 어디 있나?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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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! 까꿍! 아기야, 이제 우리 신나게 놀자. 저희는 방에서 놀고 있을게요. 그래, 재밌게 놀렴. 아기야, 우리 뭐하고 놀까? 블록놀이? 아니면 그림 그릴까? 마음에 안 들어? 어떡하면 좋지? 홀리, 걱정 마렴. 아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가져왔단다. 우와, 고맙습니다. 나라이. 오호, 아기야, 이 할아버지와 함께 기차로 재밌게 놀아볼까?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가져가려는 줄 알았나 봐요. 아이고, 그런 게 아닌데. 아기야, 뚝. 그런데 장난감이 날아가서 어쩌죠? 우리 아기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도록 까꿍 노래를 부르며 장난감을 찾아보자꾸나. 좋아요. 갓난아기 장난감 어디 있나?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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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! 우르르 까꿍! 아기가 다시 웃어서 정말 다행이구나.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. 아기야, 우리 맘마 먹으러 가볼까? 엄마, 아기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? 그런데 어쩌지? 아직 요리 중이란다. 어우, 아기가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. 올리,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까꿍 노래로 아기를 좀 달래줄래? 네, 엄마. 아기 상어 어디 있나?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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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. 까꿍! 올리, 아기를 잘 달래줘서 정말 고마워. 그동안 음식이 다 만들어졌단다. 우와! 아기야, 이제 진짜 맘마 먹으러 가자. 자, 먼저 과일부터 먹자. 그러면 이제 채소를 먹어볼까?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질 수 있어. 어떡하지? 아하! 우와, 내 머리에 브로콜리 뿔이 생겼어. 내 뿔을 없애줘.
채소도 먹어보니까 맛있지? 그 다음으로 맘마 먹자. 아, 한 번 더. 슝슝 비행기가 나가십니다. 슝. 마지막으로 주스 마시자. 아우,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기가 응가를 했잖아. 얼른 기저귀 갈아줄게. 먼저 응가 기저귀는 휴지통에 슝. 그 냄새. 물티슈로 빨리 닦아야겠어. 이제 새 기저귀 입혀줄게. 네. 새 기저귀 입히기 끝. 어? 아기야, 많이 졸립구나. 이제 방에 가서 코 자자. 아기야, 조금만 기다려. 잠옷 가져올게. 어? 아기가 없어졌네? 어? 아기가 어디 있을까? 한번 찾아볼까? 갓난아기 상어 어디 있나? 여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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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! 아기야, 우리 이제 꼬 자자. 먼저 아기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은은하게 불을 켜볼까? 모빌도 걸어줄게. 나쁜 꿈 꾸지 않게 동화책도 읽어줄게.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.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.